자, 그러면 이제 장기에서 그 한나라에 나오는 그 한나라 고조 그 고조 그 유방 유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참고로요, 항우가 유방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왜 어리냐면 항우가 기원전 232년생이고요. 기원전 202년에 그만 30살의 나이로 죽어요. 만 30살 나이로 죽고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한 4년 정도밖에 자기가 황제로 즉위한 기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방은 기원전 256년 혹은 뭐 기원전 247년 생이라고 하고요. 그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 원래. 더 나이가 많았고 그 기원전 195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황제 재위 기간은 7년. 근데 황제가 된 후의 연도고 한나라 왕이 된 해는 기원전 206년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유방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요, 그 항우나 한신 등에 비해서 초한지 소설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은 인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최후의 승자로서 가지는 역사적 입지가 엄청 크죠. 참고로 유방은요, 묘호는 태조고 시호는 고황제예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고조라는 표현을 쓴 거죠. 존칭인 거죠. 그래서 유방은 원래 초나라 출신, 폐현 풍읍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친은 태공이었고 엄마가 유온.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사기나 한서에서는 아예 유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이 돼 있지 그렇고요. 딱 그냥 그 유방 같은 경우는요, 그 형제들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고요. 유방은 원래 막내고, 그래서 이제 유방의 유방의 생애는 어땠냐면, 어릴 때는 변변찮은 일이 없었어요. 그 사마천이 쓴 사기의 고조 본기에 의하면 유방이 그냥 대놓고 술 좋아하고 여자 밝혔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유방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소자보고는 생업도 못 꾸리고 작은 형처럼 노력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농담을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시점이 유방의 작은 형이 그 유방에게서 대나라 땅을 받았는데 흉노하고 싸우다가 못 견디고 대나라를 버리고 달아났을 거였어요. 달아났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흉노한테 그대로 땅을 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 형을 폐위시킨 적이 있죠.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유방은 얼마 안 되는 지방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동네 바보 동생들을 모아서 조폭 놀이를 하고 쌈박질을 칼 가지고 뭐 실수로 관리를 배고 관아에 잡혀가는 뭐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인물이었어요. 지명수배도 됐었고. 어쨌든 유방은 패기는 남달라서 그막 맨날 막 외상수를 퍼마시고 잠이 오면 아무 데서나 막 널브러져 자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뭐냐, 유방이 그 술집에 가면 오히려 막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 술집의 매상이 더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특별한 직업은 없었어. 그리고 그 유방이 그 이제 진나라 수도 함양에 가서 요역을 한적 있어요. 요역을 한적 있는데 그 진시황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오라 대장부라면 실로 저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 유방이 사수정 장에 임명이 돼요. 사수성이 정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렇고요. 시험을 쳐서 획득한 자리고요. 이제 유방이 이때 따로 만나던 여자하고 그 유비라는 인물을 낳아요. 참고로 그 삼국지 유비하고는 그 이름이 다르고요. 그 문제는 이 여자하고의 관계는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방은 여후하고 결혼을 해요. 여후하고 결혼해서 그 훗날 해제가 되는 유영을 낳고 그 노원공주 낳고 뭐 그런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여우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인이 물좀 주시겠소이까 했는데 여우가 물을 주니까 여우의 관상을 보고 노인이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의 관상을 보려고 하니까 부인이 귀하게 되는 것은 이 사내 아이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노원공주의 관상도 칭찬하고 노인이 자리를 떠나니까 유방이 방에서 나온 거야. 여우가 이 말을 전하니까 유방은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관상도 물은 거야. 노인이 조금 전 부인과 아이들이 모두 당신의 상을 닮았습니다. 당신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말대로 된다면 은덕이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유방이 어느 정도 세력이 된 다음에 그 노인의 행방을 알수 없었던 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산릉에 그 여산에서 이제 진시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유방이 정장이었잖아요. 폐연에 있는 죄수들을 호송해서 여산을 끌고 가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산에 끌려가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죄수들이 다 탈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산에 도착할 쯤이면요 이제 전부 다 도망치고 한 명도 남지 않을 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방도 죽는 거거든. 그래서 유방은 아예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밤이 되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도 도망칠 테야 하면서 다 죄수들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된 10명 정도가 나는 그래도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술을 더 마시고 한밤중에 이동하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앞길을 보라고 해요. 근데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
근데 유방이 장사가 길을 가는데 그깟 뱀이 뭐라고 하면서 칼로 뱀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때 썼던 유방의 청동검은 적서라고 불리면서 한나라 대도들에 내려진 보물로 남았다 그래요. 그리고 몇리더 가다가 술에 취해서 그대로 뻗어요. 그러니까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 뭐냐 늙은 여자 사람 한 명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다. 자신의 아들은 백제의 아들인데 뱀으로 변해 있다가 적재에게 참살당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노파를 두들겨 패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노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비범한 이야기다 라고 여겼대 그래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때 이미 그때는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미리 여산을 능을 만들고 있었을 때니까요. 동남쪽에 천자의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동쪽을 순행해서 그 기운을 억누르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나잡으려고 그런 건가 하면서 망탕산으로 가서 숨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인인 여후는 유방을 만나러 갈 일이 있을 때 어딘가에 숨어 있어도 항상 찾아냈었어요. 항상 운기가 서려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어쨌든 그러고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났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방이 하는 말, 자기는 진나라 관리하여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 아니 폐현의 현령이 자기는 진나라 관리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유방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까? 그래서 유방을 돌아오게 돼요. 어쨌든. 근데 오히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그 현령을 때려 죽이고 유방을 맞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유방이 이제 현령이 됐고, 현령이 된 유방은 이제 그 관청에서 황제하고 치우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깃발에 다 붉은색으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반진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진승이 서서히 몰락하는 그 시점에 유방은 조금씩 조금씩 군사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뭐냐? 그다음에 이제 초나라가 부활을 해요. 초나라가 부활을 했고 그 이제 유방하고 항우가 그 이제 함양성으로 진격을 시작하죠. 근데 항우가 저기 그 거록대전까지 치르고 오느라 좀 도착이 늦어요. 그렇고 어쨌든 유방은 독자적으로 군단을 이끌고 갔고 그 어쨌든 유방은 그래서 천하의 제후들보다 제일 먼저 함양에 도달을 해서 그 함양을 그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호해 황제를 살해하고 그 괴물 이제 환관 조고가 호해 황제를 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자영이라는 사람이 또 조고를 살해를 해요. 그렇고 뭐냐 자영은요 그한 장량의 챙겨하게 이제 놀아나면서 한 45일 정도 저항을 하고 나서 이제 백마가 이끄는 흰수레를 타고 목에는 밧줄을 메고
그 옥새하고 부절 등을 봉해 가지고 나서 이제 유방을 만나서 항복을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유방은 자영은 관리에게 맡기고 자기는 함양에 입성해서 보물들하고 여자들을 취해서 신나게 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벙크하고 장량이 그 설득해서 그거는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진나라 보물도 손대지 말라고 하고, 그 군대는 패상으로 그 주둔지를 옮기고, 그 뭐냐 사람들을 불러서 그 법 3장 이외의 진나라의 모든 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법 3장이라 하면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상하게 하면 처벌하고 물건을 훔치면 가두고 그세 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항우의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뭐냐 이제 항우한테 항복해서 녹봉을 받자. 약간 생각했던 조무상이 항우한테 가서 관중에서 왕노릇할 생각으로 금은보화를 챙기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뭐냐 유방은 그 당연히 조무상을 죽였고요. 그 유방은 항우를 만나서 그런 용서를 빌게 되죠. 그래서 그 함양성을 항우한테 주게 돼요. 근데 항우는 함양성에 입성해서 대학살하고 그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성을 포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이제 각지 이제 제후 왕들을 분봉을 하게 돼요. 근데 유방이 가장 위협이 되니까 그 서쪽 끝 파촉 지역으로 넣어버려요. 나중에 그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는 대촉을 세우는 그 위치예요. 하여간 그래요. 그렇고 그 어쨌든 관중 지역의 왕이 된건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파촉 지역은요, 그 뭐냐 절벽 수준의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고 좀 잔도가 없으면 탈출이 힘든 뭔가 지형이 좀 많이 안 좋은 데였어요. 개발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지역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고 함양에서 바로 촉으로 들어가니까 고향 땅하고 가족 얼굴을 다못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뭐냐 유방은 일단 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항우랑 싸워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소아가 일단 죽는 것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러면 네가 먼저 죽어볼 테냐 했더니 소아가 지금 감정에 휩쓸려 항우랑 싸우면 개죽음이나 다름없지만 뒷날에 기약하면 인내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해서 소아를 승상에 임명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06년 한나라 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기원전 206년에 관중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그 오히려 파촉 땅이 그
관중 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장정도 징병할 인력이 안 되니까 막 청소년하고 노인까지 병사로 막 징발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유방은 그 주변 병력들을 막 끌어들여서 한 56만까지 그 결성을 했는데, 문제는 항우가 이때 제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하장수들한테 제나라 성향성 공격을 맡기고, 이제 항우가 3만 명만 인솔해 가지고 이제 팽성대전을 치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항우가 이겨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유방의 두 자식들은 어떻게 이 전쟁 사이에서 살아남았는데, 유방의 이제 아빠인 태공하고 유방의 아내인 유방의 아내인 여치 사로잡혀요. 아, 물론 죽진 않아요. 사로잡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유방은 팽성대전에서 진 다음에 다시 관중으로 들어가서 세력을 좀 추스른 다음에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가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무대치라는 전투. 광무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방은 항우가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우가 지금까지 저지른 열 가지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항우를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숨겨놨던 쇠뇌를 써서 유방을 맞춰버려요. 어쨌든 이때 유방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일단 철군을 하죠. 그래서 관중을 가서 치료를 받고 왔고요. 한신은 북방 지역에서 패자가 되고, 항우는 자기가 싸움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항우는 그런 막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땅을 막 뺏기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패전 직전에 놓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렇고 이제 유방은 일단은 항우하고 유방은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홍구, 이서 땅은 한나라, 이동 땅은 초나라 땅으로 하는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항우가 유방의 부모하고 처자를 한나라로 주죠. 그래서 이제 서로 철수를 했는데, 항우는 이제 자기한테 협력했던 제후들의 군사를 해산하고 팽성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유방은 장안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장량하고 진평이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 항우를 끝장낼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근데 문제는 팽월하고 한신이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방이 또 싸움에 쳐요. 그리고 유방은
팽화라고 한 신의 봉지를 넓혀주자. 그래서 그 회유를 해요. 그리고 영웅들을 모두 해야에서 집결을 하죠. 그리고 이 해야 전투에서 유방은 이겨요. 그리고 이게 그 사면초가 상태가 되면서 그 사면초가 상태가 됐고 항우는 여기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자, 그렇고 그 사실상 전쟁은 종결됐고 항우가 세웠던 18명의 제후 중에 그 임강왕 공환만 유방한테 투항을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 이제 그 유방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황제가 되죠. 근데 이제 한신이 계속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 초나라 왕으로 한신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반을 하려 한다는 고발을 듣고 이제 한신을 사로잡은 다음에 대사면령을 내려요. 근데 한신을 회음후로 낮춰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형왕, 그리고 유교를 초왕에 봉해요. 그리고 아들 유비는 제나라 왕으로. 그래서 그 원래 그 처음에는 군국제도를 실시한 거야. 이 군국제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그 자기 편을 들었던 그 뭐냐 제후들 아니면 뭐 자기의 부하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다 제후로 임명을 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가 서서히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들을요, 그 유씨성을 가진 인물들을 그 임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씨성을 가진 인물들만, 그러니까 왕족들을 다 이제 왕으로 임명을 한 거야, 황족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란들이 일어나서 그 이제 그막 팽월도 참살하고 뭐 이제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부하들을 하나하나씩 죽이게 되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은 이제 마지막 명령 번크가 군사를 동원해서 척부인 일행을 목을 자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일을 마무리되기 전에 유방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후가 4일 동안 유방의 죽음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후에게 공신들을 숙청한 의도가 있음을 눈치챈 그 역상이 여우의 측근을 찾아가서 공신들이 군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면 나라꼴 참잘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여우가 그 계획을 취소했다 그래요. 참고로 한신은 어떻게 됐냐면요. 한신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신을 회음으로 낮췄다가 그 궁중에서 여후가 진희의 모반을 이용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이제 한신을 끌어들여요. 그 장락군에서 한신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한신은 결국 왕에서 회음으로 격화되고 결국 이제 토사구팽을 당한 거죠. 토사구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군국제도가 약간 그랬어요. 왜냐면 군국제도는 어떻게 보면 그 뭐냐 지방 제후들을 인정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로만 임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한무제 때는 아예 그냥 다싹다 군현제로 바꿔버려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의 배경이 되는 이 초한지. 자, 여기서 보면 그 여러분들 이 장기에서 보면 약간 고증적 오류가 있는 게, 상은 고증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애들이에요. 고증적으로 왜 오류가 있냐면요, 그 고증적으로 오류가 있냐면 당시 중국에서는 코끼리 부대를 안 썼어요. 중국에서는 코끼리 부대를 안 쓰고 그 뭐냐 코끼리 부대를 안 쓰고 뭘 썼냐면 걔네들을 썼어요. 코끼리 부대들을 안 쓰고 그 다른 그 오히려 막 다른 뭐 맹수 부대들 나중에 그남 제갈공명의 그 남만 원정 때그막 맹수 부대들 나오죠. 물론 그 촉군이 당한 거였지만, 그리고 당시 이 초한 전쟁 시대 때 코끼리 부대는 보통 이때 그 저기 인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바로 코끼리 부대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부대를 썼고요. 그 어쨌든 장기에서는 코끼리를 나타내는 상이 있지만 그 뭐냐 실제 초한 전쟁에서는 코끼리 부대를 쓰지 않았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초한지 이야기 컨텐츠 좀 사실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장기대회를 준비하느라. 장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 그래도 나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컨텐츠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조금 쉬었다가 장기 연습 좀만 더 했다가 맨시티 경기를 보도록 할게요.